아, 그래도 재밌게 해서 다행이다. 아, 진짜 저기 그 뭐야 진진자라 팀이 한 판 안 져줬으면 진짜 꼼짝 못하고 5대0으로 당했어. 맞죠?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이제 진진자라 팀이 방송 알고 한 판 져줘가지고 5대0 안 당했지. 씨발 꼼짝 못하게 그냥 5대0 당할 뻔했습니다. 아, 또 하나 팽이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따까니 또 50개 감사드립니다. 예. 진진자라 여자라고요? 팩트예요, 형님들? 잠시만요. 예? 아, 팀이야. 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알죠? 그냥 바로 이제 지코바는 바로 먹어야 되는데 식어가지고. 아, 근데 지코바는 식어도 맛있어. 그건 맞긴 하지. 아, 우리 또 치킨까지 형님. 아, 우리 또 치킨까지 형님. 아, 또 194개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또 치킨까지 형님 또 194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순사를 시켜야 돼? 와, 우리 봉순이님께서. 아! 아, 우리 봉순이님께서 100개, 101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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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봉순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봉순이야. 내일 저 쉬는 날 아니에요. 예. 금요일 날 쉬려고요, 금요일 날. 내일, 스타리그 결승 때문에, 금요일 날 쉬려고요, 하루 좀 쉬어야 돼, 또 쉬냐고요? 아니야, 나 그, 저기, 어디야. 240시간 빠갈라고 그때부터 한 번도 안 쉬었어. 또 쉬냐고? 아니야, 나 진짜 한 번도 안 쉬었어, 형님들. 응? 아, 또 치킨값님. 아, 또 치킨값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뭘 못 본 척해?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쉬기로 했잖아. 쉬는 건데 뭐. 쉬는 거 욕하는 건데 뭐 욕 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아, 순님 즐겨 했습니다. 순님 감사합니다. 순님 때문에 2세트도 땄어요. 순님 없었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대0으로 졌어요. 예, 네, 아무것도 못하고. 순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5대0으로 그냥 진짜, 묶어서 진짜, 그거 됐을 뻔했죠. 100개 묻혔다고? 누가? 아, 우리 무 베스트님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와, 잠시만 킥표 드릴게요. 무 베스트님 10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철근이 팬분들. 어,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저기 홍길동이랑 진진자가 너무 잘하더라. 야, 그, 저기, 그, 뭐야. KSP님 도와줬다고 폭동치는 사람들 철근 팬 아니야. 그냥 미친 새끼들이야, 그냥. 그냥 다 건빵이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것도 그 킵이 없는 건빵. 됐어. 아우, 여러분들 그냥 이제 하고 이러면 재밌게 보고 아, 좀 아쉬웠다. 다음에 잘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어? BJ들이랑은 엄청 친한데, 왜 굳이 이렇게 팬들끼리 이렇게 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예. 봉방길 해파티 났다고 하는데, 그거 다 집어 넣으면 돼요. 예. 그냥 방송은 방송으로 봐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할 게 없는데, 예. 그래. 내가 못해서 진 거야, 그냥. 아, 근데 지코바를 뼈로 먹는 게 그냥 실수인 겁니까, 여러분들? 순살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또 울무르님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우리 또 울무르님도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냥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경기 2경기 왜 나는 안 도와주고 어? 우리는 왜 아무도 안 도와줘? 여러분들이 민심 탓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민심이 안 좋아서 안 도와주고 이러니까 제가 그냥 다 제가 못해서 그냥 제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요. 아, 근데 양념이 존나 맛있네. 순살은 좀 약간 퍽퍽한 맛이 있는데 양념이 맛있네. 봉준아, 네가 죽으면 해결돼. 흰뱀이, 너는 그냥 이제 은어 통해서 그냥 부엉이 하나 날려줄게. 진짜로 흰뱀아. 흰뱀, 너 진짜 은어 통해서 진짜 부엉이 하나 날려줄게. 잘 진짜 고이 간직해라 그거. 진짜 속상했다고? 죄송해요. 제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리그는 꼭 이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예. 아우, 또 뱅빠기님. 아우, 또 뱅빠기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예. 뱅빠기님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연설이 형님. 아, 우리 연설이 형님 또 50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연설이 형님 어서 오세요. 예. 프로리그를 어떻게 이겨? 이러는데, 예. 지코 바라기야. 그냥 지코 형 보러 가. 어떻게 이기냐고 물어보지 말고. 어?
아니 왜 여기 와서 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뭐 이길 수 있냐 아니 진다고 그래 어 아, 씨. 당연히 우리가 후달리지 어떻게 이겨 근데 우리가 저번에 이겼잖아 어 그래서 열심히 해봐야지 당연한 게 어딨어 아! 아 우리 백금마우스님 아 선정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예 그냥 이제 저기 그 뭐야 만약에 지더라도 선수 탓이 아니라 그냥 다 제 탓이에요 예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신 11일날 많이 와주세요 정말 이제 네옥스 하나 둘 셋 네옥스 화이팅 하나 둘 셋 무클랜 화이팅 당연히 네옥스가 많겠죠 하지만 안 꿀리게끔 많이들 찾아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클랜이랑 이제 네옥스랑 이제 정말 이제 네임밸류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주냐고요? 뭐라고? 네옥스는 치킨 쏜다고? 응원한 사람들? 응원한 사람들 치킨 쏜다고? 빵이라고? 아, 그래요. 우린 치킨 무드릴게요. 네. 전 줄 수 있는 게 달력밖에 없네요. 예. 네. 왜냐면, 저는 팬분들한테 이번에 한, 진짜 한500 이상 써서, 예. 네. 줄 수 있는 게 달력밖에 없어요. 어, 달력 드릴게요. 네. 한 100장, 한 100장은 아니고 한 70장? 그 정도 챙겨갈 것 같아요. 네. 어, 11일날 오시면, 네. 달력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날 아마 잘 못 들어오실걸요? 진짜 500명 선착순이라서 내가 보기에는 진짜 미어 터질걸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진짜 완전 미어 터질걸? 그것도 토요일 아닌가? 일요일인가? 형님들? 그래 야 무비야 나 검은색 와인셔츠 115짜리를 좀 주문 좀 해줘 사다줘 검은색 와인셔츠 진짜 핫태기 포스 낼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인정? 115 아 여기에 딱 라면 하나 먹으면 존나 좋은데 아 아 씨아라 잠시만 아 그날 해설 누가 하냐고요? 박상현, 이승원,
임성춘 해설위원님들요. 네. 보져버렸죠. 잠시만요. 뭐라고? 제가 섭외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 이제 기획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자분들한테 말을 했죠. 본부장님한테. 근데 이제 해도 된다고 해서 됐습니다. 네. 스타걸? 프로리그엔 스타걸 없는데. 7시, 7시. 아, 근데 인터뷰하고 이러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인터뷰 해줄 사람 없나? 아우, 뭘 제가 고마워요. 스타파를 살려. 뭔 스타파를 살려. 제가 뭔 스타파를 살려요. 태백리상이 살렸지. 철구역이랑. 여러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예. 콜라 하나 더 먹어요. 초미 누나가 살렸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 민서 보고 싶다고요? 저도 보고 싶어요. 예. 민서 솔직히 어저께 이제 저기 그 뭐야 봤는데 너무 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너무 아쉬웠는데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예. 어제 2시간인가 3시간 봤나. 아. 어제 곱창집 가서 곱창 먹었지. 왜? 나 민서랑 사이 진짜 좋은데? 나 민서랑 지금 사이 좋은데요?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렇지. 아니 여러분들 무슨 헤어질 징조라뇨. 그런 말을 하세요. 예. 헤어질 징조라뇨. 아,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라면 처먹을 생각을 하냐고? 아, 먹는 건 먹는 거죠, 여러분들. 예. 아, 근데 포켓몬고가, 아니, 짜증나는 게, 씨, 나는 뭐 잠반보 이런 게 안 떠가지고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하기가 싫어. 아! 하율님 시키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진짜 미친 새끼인 줄 아십니까? 예? 무슨 하율님을 시켜요. 예. 아니 여러분들 요즘 포켓몬 맵이 있던데 거기 진짜 가면 진짜 떠요 여러분들? 형님들? 진짜 떠요? 아 진짜? 아 근데 그거 쓰면 벤당하죠? 맞죠 여러분들? 어 근데 그거 쓰면 벤당하지? 벤 안 당해? 아 진짜? 오! 갈까?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 그 줘보세요 여러분들. 벤, 예. 잠시만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데 기다려봐. 봉준아 BJ들은 쓰면 안 돼. 왜냐면 방송 캡처해서 신고하면 증거 확실하잖아. 그래서 방송 키고 시청자들한테 제보해달라고 하면 돼. 절대 너가 쓰지 마. 캡처 당한다. 아, 아 진짜로 내가 쓰는 거 보면 안 돼? 아 잠시만. 아 그래서 시청자분들한테 그걸 이제 제보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뭐야 이거. 아니 씨발 이거 실화예요 이거? 아니 넬로비가 왜 이렇게 많아? 와! 와 무슨 호수먼이라고 무슨 와! 아니 근데 사상구에 넬로비가 한 마리 있어. 아니 사상구에 넬로비가 한 마리 있다니까? 감전동에 있어. 감전동에. 아니 감정동에 넬로비가 있어! 여기 어디야? 야 무비야 그럼 니가 그걸 해줘. 어 말해주면 되겠네. 와 요, 어, 여기 어 여기 아는데? 잠시만 기다려봐. 어? 가자 가자 형님들 렛츠고. 와 초심 잡을게요. 인정? 한 시간 반 정도. 아니면 길게는 두 시간. 아니면 짧게는 한 시간. 바로 갈게요. 인정? 가자. 와, 홍수만 오지네. 어. 가자. 잠시만. 은호랑 같이 갈까? 기다려봐. 아! 아 민서 하트 뭐야. 난 자야겠다. 아침에 연락할게. 하트. 아 저 하트에 그냥 심쿵해버리네. 와 넬로비 14분 남았다고? 와 씨발 잠시만. 잠시만 나 빨리 이따 준비할게. 여보세요? 야! 왜요? 야 가자! 어? 야! 왜요? 야 넬루미 잡으러 가자! 어? 넬루미 잡으러! 넬루미? 넬루미 지금 감전동이 떴어. 빨리 가자 빨리! 아 진짜라고! 잠깐만 나 지금 렌즈 빼고 누웠어요. 아니 빨리 오라니까? 아 형 자꾸 오세요. 와! 아 신호등 해야 돼요. 와! 아니 잠깐만 형. 와 방송 중이야 지금? 와 아니 자꾸 와 형. 어디갔어? 와 소름 돋네. 가자. 아니 근데 형님 어떡하지? 차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차로 움직여야 되잖아. 어떻게 가지, 형님들? 어떻게 가지? 와, 어떻게 가지? 차로 움직여야 된다고? 와, 어떡하냐? 기다려봐.
자, 일단 여러분들 모바일로 켰거든요. 모바일로 다 넘어오세요. 와, 넬루미. 형님들, 넬루미 전설 포켓몬이에요? 형님들? 아니야? 뭐야? 양정동 쪽에 망나뇽 있다고? 와, 씨, 양정동이면 어딘데? 양정동 어딘데? 양정동이 어딘데? 와, 양정동 망나뇽, 씨발. 서면 옆이라고? 와. 일단 차를 타고 와야 되지, 형님들. 내 차를 타고. 어? 진짜 내 차를 타야 되지. 잠시만 기다려봐요, 형님들. 여기 기다려봐요, 형님들. 차 불고 올게요. 아, 씨발. 잠시만. 기다려봐.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아, 존나 위필인데. 뭐라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운전하면 안 잡을 건데? 아, 진짜? 켜놔도 벌금이야? 아, 진짜? 켜놔도 벌금이야? 와. 진짜. 그럼 어쩔 수가 없다. 아, 씨. 어, 켜놔도 벌금 맞대. 어. 와. 어쩔 수가 없네. 아, 씨.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네, 여기서 방종하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갈게요. 예.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예. 네. 이게 안 돼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 괜히 부풀리게 해서 예, 네, 죄송해요. 아 씨. 어쩔 수가 없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여러분들 내일 또 그 뭐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쉬는 날 아니니까 예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